우선 네가 나한테 온 거는 인간으로 인한 근심이 많아. 인간으로 인한 근심이 많아서 왔어. 네. 네 서방 있어?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서방이라는데? 같이 동거 중이에요. 동거 몇년 됐어? 7년째요. 7년 차 동거를 했어? 서방이야. 너한테는 서방이야. 네. 마음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 있잖아. 내가 인간에 대한 근심이 많아야 되는데, 네가 부모덕이 졸라 없어. 없다, 정말 없어. 어느 한쪽도 없어. 경제적인 건 둘째치고 마음에 의지할 부모도 없어. 그래서 네가 서방을 만났는데, 이 서방이 또 무지하게 우유부단해. 착하기만 더럽게 착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서방이야. 너 몸땡이는 성하냐? 너 몸에 병 있어야 돼. 암 치료 중이에요. 암 걸렸어? 네, 자궁경부암이요. 자궁경부암? 네. 2년 됐니? 아니요, 12년, 13년. 12년? 너한테는 이름도 안 물어. 내뭐 하나 못 자. 너 친정이라고 보이지도 않아. 도대체 이게 뭐냐? 너 뭐하니? 네, 그냥 태어나서 호적 없이 버려졌어요. 내가 웬만해서는 이 방울부채를 피지 않아. 근데 정말 신에서 일러주는 말이 아니고서는 너는 사주 철학을 보는 철학과는 의미 없겠다. 네 사주 없잖아. 네. 성씨도 없고 조상도 몰라. 부모도 모르고. 불쌍하다. 측은하다. 많은 사람들이 손톱 밑에 가시가 아파서 나한테 아프다고 찾아오지만 내 마음이 찢어지게 아픈 건 네가 처음이다. 어떻게 살았니? 어떻게 살았니? 세상에 태어날 때네 뜻으로 태어난 것도 아닌데 키워놓지는 못하더라도 이름 하나, 성씨 하나는 똑바로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없어. 근심이 되건 뭐가 되건 차라리 뒷바라지할 부모래도, 넘들은 그런 힘이 못 되는 부모래도, 차라리 그런 부모래도 있었으면 좋겠어. 마음의 고향으로라도 삼게. 그 생각하고 살았었어요, 항상. 맨날 내가 왜 태어났는지를 몰라서 내가 죽어봐야 누가 통곡이나 해줄까 싶어. 그게 더 절망스러워. 내가 이 세상에 살다가 하루아침에 없어져도 아무도 몰라, 너를. 그 생각을 하니까 기가 막혀. 너도 모르게 네 나이를 살면서, 네 나이야 말 그대로. 왜? 나이 개수를 모르겠어. 기가 차서 웃음밖에 안 나온다. 얼만진 모르겠지만 네 나이를 살면서 점점 자신감도 없어지고 자존감도 없어. 왠줄 아니? 생일 잔치 의미가 없어. 너가 태어나서 단한 번도 네 생일에 미역국 먹어본 적도 없고 내가 왜 태어났는지를 모르겠고 왜 살아야 하는지를 모르겠어. 사랑받아 본 적이 없어. 누구 한 번도 내 편이 돼본 적이 없어. 그러다가 대충 네 나이 27, 28에 사람 하나를 만나. 대충 네 호적이 지금 나이는 몇 살이냐?
오적상으로는 36이고요. 그렇지. 건너 건너 듣기로는 네가 아마 지금 올해 37일 거다. 이제 키워주신 스님한테 이제 듣기로는 그렇게. 스님이 들... 키웠어? 네. 목이 메어서 말이 안 나온다. 할 말이 없다. 나만큼이나 너도 불쌍한 년이다. 애나 인연아 신받아라. 왜 그러고 사니? 내가 왜 태어났는지를 모르겠고 분명 누가 있으니 내가 태어났을 건데 지금까지도 혼자였고 처음에 이 남자 만나서 세상 처음으로 오는 이 대구 땅까지 왔을 때 이제는 내 인생이 달라지려나 보다 했어. 한 2년 살다 보니까 역시나 마찬가지구나 싶어. 우울증도 와 있고 수시로 약 먹고 뒤지고 싶어. 몇 번 시도했다가 병원에도 입원한 적도 있고. 몇 번 시도했다가 다 깨어나디? 네. 나도 그랬어. 명출은 길더라고요. 나도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내가 옛날에 자살할 때 내가 죽어도 무연고자로 화장해버리면 그만이지 내 영정을 놓고 누군가 향 꽂아놓고 통곡하고 울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 살아야 할 이유를 모르겠어. 사람들이 자식이 짐이 되고 서방이 짐이 되고 부모가 짐이 되고 그래서 살기 힘들어. 그런데 사실은 그 짐을 내려놓지 못해서 악착같이 사는 거거든? 어거지로라도 살아야겠거든? 내가 왜 숨을 쉬어야 하는지 누구라도 좀 가르쳐줘. 저한테는 그 소리가 되게 보기 겨운 소리처럼 들려요. 왜 살아야 하는지를 모르겠다고. 씨발 몇 번을 죽을래도 죽어지지도 않고 몸만 축나고. 그 남자한테 시부모 있지? 부모 있잖아, 부모. 그치? 너한테는 시부모가 될 거고. 결혼은 안 했다만 할머니는 서방이라 그래. 놈들한테 있어서 남자복이라도 그래도 몇 번이라도 스칠 년 같은 사람한테는 결혼 안 했으니까 그냥 남자지 라고 얘기를 하면 너한테는 그것도 서방이란다. 좀 너무 많이 의지를 하고 있어요 제가. 아휴, 네가 사주에 뭐 사주도 말이 필요가 없다. 사주를 모르니까. 네 팔자에 자식을 낳을 것 같으면 딸을 낳아야 되는데 없는 게 낫다. 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얘야, 너한테는 신이 있어. 네 부모 모르지? 네, 부모가 누군지를 모르니까요. 신을 모셨던 할머니가 있는데 그 할머니가 무당으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주당을 맞아서 돌아가시는 격이야. 그리고 그 집안에 어느 자손이 너를 낳은 거고. 그런데 너한테는 그 신이 왔다 갔다 해. 네가 14살, 15부터 사실 객지로 돌아야 돼. 밖으로 나와야 돼. 네. 응? 그랬잖아. 네. 대충. 15살. 응. 그때부터 험하게 살아야 돼. 모진 세월을 살아야 돼. 안 해본 지, 도둑질 빼고 안 해본 지도 없었던 것 같아요. 진짜. 도둑질 빼고. 너한테 탓하고 싶지 않다.
내가 소중하지 않고 나한테 삶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네 몸 아껴야 하는 그 이유를 몰랐어. 지금 시대엔 조금 안 맞는 얘기인데 그냥 배고픈 게 너무 싫었어요. 그냥 몸 하나 누울 수 있는 그냥 작은 방 하나도 갖는 게 소원이었고. 얘야, 내가 그랬어. 나 15에 절에 가가지고 머슴살이 하다가 신이 와서 무당됐거든? 내가 우리 신령님들 뵙자마자 그랬어. 집 없는 서름 밥, 배고픈 서름 주지 말라고. 태어나서 단 한 번도 편하게 잔 적이 없다가 신을 받았거든. 근데 너도 그래. 눈칫밥 안 먹고 그냥 편하게 잘 수 있는 그런 데가... 나 자고 싶을 때 자고, 나 깨고 싶을 때 깨고, 밤거리 쏘다니지 않고, 오늘은 어디서 자나? 내일은 어디서 자나? 네가 사춘기 때 그랬다고. 누가 따뜻하게 잠만 재워줘도 몸뚱아리 뭐가 중요해? 네가 그랬어. 나 그만 알아. 너무 불쌍하다. 애기야, 와닿지 않는 얘기겠지만 이 신을 네가 받지 않고선 이 세월이 끝나지를 않는다. 네가 직업을 가져도 무당이요. 너한테 무당이 됐을 때 네 옆에 사람이 생겨. 네가 평범하게 살아가려고 하면 세상 천지에 네 사람이 하나가 없어. 네 누울 곳이 신당이야. 그러니 신당을 차리지 않으면 네가 따뜻한 밥을 못 먹고 따뜻한 잠을 못 자. 신당에 들어오는 신도들이 네 사람이고 신당에서 내가 잠을 자고 신당에서 밥을 먹어야 돼. 그거 아니고서는 세상에 나가서 네 거가 없어. 아무것도 없어. 가슴 찢어지고 나 울리는 년이 쉽지 않은데 하도 기가 막혀. 어린 시절 나 겪어왔던 거 보는 것 같아. 돌아가서 한 번만 생각해라. 와닿지 않는 얘기라도 네 앞에 정말 가슴 아프게 울어준 내 얼굴 봐서라도 한 번만 생각해라. 아, 딴 거보다 저는... 굿돈도 필요 없어. 네? 너가 신을 모시고 신당을 차려야 네 이름이 생겨. 신의 간판이 네 이름이야. 조상도 필요 없어. 신의 자손이 네 새끼고. 네가 마음 있으면 내가 도와줄게. 내가 무료로 해줄 수 있어. 내가 도와줄 수 있어. 너는 한치 앞을 모르니 나한테 이 남자하고 어떻게 되겠습니까가 묻고 싶어 왔을 거야. 네. 묻고 없어. 너희가 용을 쓰고 길을 써도 미안한데 네 손에 잡히는 게 없어. 너한테 겁주자는 얘기도 아니고, 어? 너 무당 만들라고 나 눈깔 뒤집힌 것도 없어. 근데 너는 인간 세상에 너 없어. 사람 형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당밖에 없다. 너는 무당 될 년이야.
그거 아니곤 답이 없어. 몸으로 치고 세파에 치고 이제는 우울증에 쳐. 내가 누구 점을 보거나 이런 거 안 해. 미친 소리 안 해. 그런 거 전혀 없어. 나도 그랬어. 보고 이런 것도 없고 들리는 것도 없고. 그냥 다 그냥 세상에서 쳐. 근데 진짜 신명이 높아서 신에서 점 찍은 너 같은 녀는 조상에서 오지 않는 한 조상에서 오는 제자가 아닌 너 같은 애는 그래. 진짜 높고 높은 신령님은 공기야. 그런데 필요한 순간에 나타나야 하는 그 순간에 나타나. 내가 과연 점을 볼 수 있을까? 엊그저께 내가 신꽃을 하고 제자를 하나 내리고 왔는데 걔도 공짜야. 공짜 제자를 냈어. 백발백중이요. 나 걔한테 1원 한 장 안 받았어. 신꽃도 필요 없어. 그냥 바로 원래 내가 그러니까 자다가 일어나서 박수치고 나도 신꽃 안 했거든? 자다가 일어나서 박수치고 갑자기 할아버지 오셔갖고 너 무당 네? 내가 무당이에요? 무당이래. 뭐야? 나 들리고 보이고 하나도 없는데 나 살기만 어렵고 배고프고 지금 서러워 죽겠구만. 근데 있잖아. 그 순간이 되면 나도 모르는 그 원력이 나와. 조상 제자들이 할 수 없는 그러한 원력이 나와. 정말 신의 제자는 돈 안 필요해. 당신들이 필요한 건 당신들이 다 만들어. 지금 엊그저께 제자가 방을 구해야 되고 신당을 차려야 되는데 빚도 내지 말라 그랬어. 그냥 엄마 옆에서 엄마 손님 네가 다 봐. 네가 다 보라 그랬어. 그리고 그거 네가 다 가져가. 그 돈 모아다가 차곡차곡 모아서 방울도 사고 부채도 사렴. 그럼 능력 있어야 되는데 걔가 능력이 있어. 근데 너도 그럴 수 있어. 똑같은 년이요. 안타깝고 안타까운 건 남자? 인간 세상 얘기하려고 왔잖아. 남자, 이 남자랑 잘 살 수 있을까요? 저희가 결혼하는 게 맞나요? 배필인 맞나요? 내가 사람 때문에 근심 많다 그랬잖아. 저 그 시부모님하고 잘 해결될 수 있나요? 의미 없단 얘기야! 진짜 그게 제일 걱정이었어. 그게 제일 걱정이지? 너한테는 점이 의미가 없어. 오늘 어떤 무녀가 된다라고 하면 니네 신이 내일 안 되게 만들어. 안 된다라고 하면 내일 되게 만들어. 점이 잘 맞디? 안 맞아. 점 볼 의미가 없어 너는. 왜? 사주도 없는 년이고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신이 꽉 잡고 있는 년이야. 네 미래가 궁금하면 신한테 엎어지는 게 네 미래야. 이분들이 열어주면 열어주는 거고 이분들이 꽉 잡고 있어. 그래서 너는 사주가 필요 없는 애야. 점 100번을 보고 1000번을 봐봐라. 하나도 안 맞아. 한 가지만 맞아. 끝끝내 뒤지지 않으려면 무당으로 와야 된다는 거. 그 소리. 안 죽고 잘 살아있네 이러면서. 그 소리는 많이 들었어요. 서방. 네가 지금 옆에 붙어있는 건 호적 안 올려서 가능해. 사모관대 쓰고 호적 올려서 서방이라고 이름 지어지잖아? 그럼 또 그것도 깨져. 지금 깰 게 없어서 가만히 있는 거야. 네가 A다 하면 B라고 하셔. B다 하면 A라고 하셔. 점을 봐도 소용없고 네가 맘먹어도 소용없어. 몇 년 더 고생하다 와도 돼. 죽지만 말고 와. 알았니? 네. 네가 나한테 묻고 싶은 거? 내가 얘기하는 그 순간 내일이면 바뀌어. 그래서 점을 볼 의미가 없어. 지금도 바뀌었어요, 마음이. 그래. 지금도 바뀌었어요. 이걸 어떻게 도망가야 되나. 솔직히. 넌 자유여야 돼. 생각 좀 해보겠다고.
갑자기 허락을 하셔서. 7년. 봐봐. 결혼하고 싶어 미치다가도 결혼해라 하니까 도망가고 싶지? 원래 넌 서방도 없고 부모도 없고 자식도 없고 친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근데 신당을 딱 모셔서 무당으로 신 앞에 앉아있는 그 순간 서방은 없어도 자식도 생기고 만중생이 생겨. 재물도 생기고 밥도 생겨. 아들은 있긴 있어요. 제가 아들이. 근데 제 품의 자식이 아니라. 아 그러니까 네가 자식 없어. 백놈을 만나고 천놈을 만나봐라. 네가 10년을 넘기나. 네, 항상 고비가 5년이었어요. 그게 보통 고비니? 아니요. 제가 죽을 힘을 다해서 참고 울고 막 이래갖고. 긴 말 필요 없다. 입 아프다. 신 받아라. 끝.